제가 맨 처음에 미용 성형시술 시작한 지가 저는 12년, 원장님이 한 13년 네. 됐는데 그때 처음 가자마자 대리수술에 대한 얘기를 사실 들었어요. 저 페이닥터 할 때 오너 원장님이 강남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서 페이닥터를 하다가 개업을 하신 분이었는데 그 병원이 지방이식 흡입으로 되게 유명한 병원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대표원장님의 대리수술을 많이 하셨대요. 환자한테는 내가 의사 같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자 상담도 안 하고 몰래 막 환자 마취되면 샥 들어가서 이제 수술하고 나오고 제일 큰 문제는 그분이 이제 페이닥터 새로 들어간 거니까 실력이 없는데 내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는 것처럼 내가 수술했는데 수술했다 하지 못하니까 환자 볼 일이 없으니까 내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도 모르고 수술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충격이 되게 이렇게 유명한 병원인데도 대리수술을 하나 퀄리티 컨트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신규로 오신 원장님한테 수술을 많이 맡겼다는 게 의아하긴 하네요. 의아했어요. 다음에 또 이제 몇 년 있다가 어떤 환자분이랑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환자분이 그 유명한 병원 얘기를 하면서 거기 대리수술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또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더니 자기 여동생이 그 병원에서 지방 관련해서 수술을 했는데 틀림없이 상담도 하고 자 이제부터 수술 들어갑니다 라고 해서 그분이 수술장에 있어야 되는데 또 밖에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걸렸죠. 아니 원장님 수술 안 하고 여기 왜 계세요? 라고 하니까 그냥 좀 말을 얼버무렸다고 해요. 그냥 잠깐 나왔다고 하면서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계속 상담실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다고 해요. 그래서 저 이제 양쪽에서 봤을 때 아 그 병원은 대리수술을 그때는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영화 너무 재밌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액션도 있었고 네. 감동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겹들의 어떤 레이어가 쌓여가지고 네. 되게 감동도 있었어요. 인간 본연의 휴머니티?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낄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병원 말씀드려볼게요. 아까는 A병원, 이번엔 B병원이라고 할게요. B병원은 정말 크고 유명한 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A병원의 실수가 뭐였냐면은 그렇게 크지도 않은 약 150평 정도 한 층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대표원장님이 수술해야 될 시간에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환자 보호자분한테 걸린 거죠. 근데 이번 병원은 정말 정말 크기 때문에 동선을 안 들키는 그런 병원인 거예요. 그 병원 원장님이 수술을 되게 잘한다고 유명했어요. 근데 그 큰 병원에 환자가 정말 정말 많을 텐데 그 원장님이 그 수술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근데 그 병원은 원장님이 거의 다 수술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상담은 본인이 다 하고 수술은 다른 원장님이 메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 그래 원장님이 대표님 중요한 걸 하고 나오시겠지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상담이 계속 있다 보니까 랜덤하게 아무 때나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잠깐 수술하고 나가실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얼굴만 비추고 나가실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들은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 군데서 들었어요 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위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이제 들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그렇겠죠. 이제 옛날 얘기니까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지금까지 대리수술하는 병원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세 번째 병원은 C병원이라고 할게요. 이 병원이 정말 특이해요. 여기는 경기도에 있는 공장형 병원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점이 특이하냐면 환자분들이 누가 수술했는지 대리수술인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병원이에요. 여기는 정말 많은 의사들을 배출한 병원인데 많은 의사들이 그 병원으로 수술을 배우러 가요. 상담하는 의사랑 수술하는 의사가 되게 많이 믹스가 돼요. 바뀌고 서로서로. 근데 그걸 딱히 뭐 이렇게 몰래 숨기거나 하지는 않는데 수술복 입고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하면 비슷비슷하잖아요 의사들이. 그래서 누가 들어왔는지 사실 몰라요 잘. 근데 환자들이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온 환자분들한테 혹시 이제 제가 물어봤죠. 대표 원장님 이제 성함을 말씀드리면서 아 그분이 수술하셨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딱히 뭐 잘 몰라요. 재밌는 거는 그 병원에서 나와서 또 개업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병원에 이제 페이닥터들은 마스크를 벗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대표 원장님들이. 두루두루 우리 병원이 훌륭한 병원이니까 우리 병원에서 수술하면 그냥 괜찮은 거지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꼭 누구의 손을 신의 손을 찾아서 수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 집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시선으로 보면 대리수술인 것 같을 때 과거의 눈으로 보면 딱히 뭐 신경 쓰지 않는 환자분들이 그런 특이한 병원이었어요. 자, 네 번째 병원은 D병원이라고 할게요. 이 병원은 우리 환자들이 자꾸 거기서 수술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특이한 게 원장이 근데 쌍꺼풀 할 때 수면 마취를 원래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원래 쌍꺼풀은 수면 마취 안 하는 게 국룰이거든요. 근데 그 병원은 루틴으로 수면 마취를 하고 쌍꺼풀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왜냐면 수술 도중에 눈 떠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눈 떠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이거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아, 좀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뉴스 같은 데 나왔는데 대리수술 사건이 터졌을 때 이걸 비춰주는데 그 병원이 그
급여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리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면 마취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그 대리 수술했던 분야가 다 수면 마취를 하는 수술이었네요. 지금 보니까 요즘에 그런 데였겠죠. 요즘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네, 아직까지 대리 수술을 할까. 저도 이게 다 들은 썰이고 하니까 이게 진짜다 사실이다 이런 건 아니고 주변 의사들 또는 환자들한테 들은 얘기를 오늘 해봤어요. 오늘 모가디슈 영화 너무 재밌었고요. 진짜 꼭 보세요.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